추석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3일 추석입니다. 추석 당일날 올라가는 기어타임즈고요. 네,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최고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이 기어타임즈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 친척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는 뭐 중일 네, 수도 있고요. 가는 중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이미 시골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네. 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네. 계실 거고 그리고 명절이라 너무 바빠서 이런 걸 보실 시간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데도 안 가고 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선생님은 추석 일정이 예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하시나요? 아 그냥 뭐 아무데도 안 갑니다. 다 모여 살고요. 그렇군요. 어머니 뭐 근처에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만나서 그냥 네, 뭐 식사나 아, 뭐 그렇군요. 움직여봤자 한 200m.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본가를 늘 가는데 뭐 전날 가갖고 보통 명절 당일날 차례랑 해야 될 거 다 하고 나서 그날 이제 저녁에 오거든요. 네. 아, 1박 2일 일정으로 가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어쩌다가 또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 추석 특집 프로그램 방영이 또 추석 연휴 막바지라 후반이라 제가 뭐 그거 겸 다른 할 일 겸 해서 이번에 추석에는 붙어 있어야 되는군요. 네, 이번 추석에는 아마 집에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뭐 프로그램 홍보를 드리자면은 SBS에서 특집 방송으로 지금 준비 중인 신동엽 대 김상중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신동엽 씨는 이제 워낙에 애주가로 유명하고 그리고 뭐 김상중 아저씨는 담배 이제 애연가로 또 많이 알려져 그래요? 있는데 네, 술을 전혀 안 하시고 담배만 피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신동엽 씨는 얼마 전에 이제 담배를 끊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씩만 하는 MC들이 온 거예요. 아. 둘 다 하지 않고. 왜냐면 또 둘 다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어느 쪽 한 편에 네. 서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씩만 하는 그 MC들 중에 또 얼마나 또 두 분 다 달변이세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그 술이 나쁜가 담배가 나쁜가에 대해서 답 없는 논쟁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하지만 그 뭔가 이 소피스트적인 그 궤변을 듣는 그 재미와 그리고 그걸 실제로 뭐 실험해보는 다양한 그런 실험과 그 교육 씨도 나와요 중간에 오. 그 중간에 이제 쌍둥이 실험 같은 걸 해서 흡연하고 막 음주하고를 반씩 분리해갖고 안 하게 하면서 몸의 변화 비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오. 거기에 이제 크라이너 쌍둥이 형제분들이 나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측근으로 교형 씨가 또 깨알같이 등장을 하고 저는 아마 교형 씨 음악을 거기다가 데디오 레디오의 음악을 와. 하나 붙여서 네, 또 교형 씨의 출연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네. 말입니다. 어떻게 눈 아플 것 같습니까? 저는요. 사실 이게 그렇다고 생각.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흡연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비용의 영역에서는 술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술을 병당 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음주 관련된 사고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술 훔치느라고?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경범죄 쪽으로 늘어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강력범죄와 정말 큰 사회적인 비용이 술값을 올리면은 저는 일정 부분 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싸게 쉽게 어디서나 누구나 술을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사회적 비용의 굉장히 큰 부분을 저는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애주가인 입장에서 당연히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술 쪽으로 규제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네. 그 좀 라면 뭐 이런 것들에 뭐 껌 껌 이렇게 뱉음 다 공해잖아요. 그 껌 공해 그런 거를 좀 비싸게 받고 술 담배 좀 싸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라 망하죠 이제. 나라 망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답이 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반가운 얼굴들도 교영 씨 찾는 재미로도 한번 봐주시고 음악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뭐 술, 담배가 명절 때 판매량이 엄청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명절 때 이제 뭐 술도 많이 하고 담배도 많이 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기호식품은 적당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리뷰해볼 기타는요 스피어의 RT 할로우 S 할로우지만 역시나 아낌없이 주는 바로 그런 한가위와도 같은 기타 네. 네, 가격 대비 파워비 가파비 우리 PPR 네. 네.
뭐였죠? 프라이스 파워 레이쇼였죠? PPR. 그렇습니다. PPR이 엄청난 기타. 할로웨이스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스펙은요, 정가 435,000원, 할인가 348,000원이고요. 전장 100cm, 무게 3.45kg, 두께 44+, 2mm, 12플랫 뚫레는 76mm고요. 바디 애쉬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넥은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그리고 헤드머신은 스피어, 프리미엄 빈티지 6 인라인, 약간 빈티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너트 재질이 PPS인데 이게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우리 PPR에 이어서 PPS가 나왔어요. 네, 가파비 말고 이거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라는 가성비가 좋은, 강도 내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1968년도에 미국 필립스 석유사에서 개발을 해서 워낙에 이제 그 이것도 역시나 가격 대비가 네. 워낙 좋아가지고 가격 대비 얘는 정말 가성비예요. 네.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자동차 부품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 대체재로 사용하기가 아주 좋은 네, PPS 재질 너트 가지고 있고요. 42mm입니다. 너트 너비. 집합목재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아마라이본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프렛, 그리고 픽업은 스피어의 T소닉, 이게 프론트 싱글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T 오픈, 이게 싱글 코일이 브릿지 쪽에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에 스피어 빈티지 T 테일 브라스 세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네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풍성하죠? 풍성한데 지금 팬더 트윈 리버브거든요. 네. 힘 많이 빼셨는데. 네. 약간 뭔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때 선생님이랑. 조금 키워야 되겠네. 네. 우리가 스피어 해 놓고 E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럴 수가. 네. 힘 좀 빼셨네, 정말. 예. 사장님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죠? 진짜 막 비닐로가 구겨질라 그러는데요. 네. 물론 싱글 코일 픽업 치고는 상당히 강력하고 풍성한 건 사실이지만 기존의 스피어처럼 막 누구 죽일 기세는 아니에요. 좋아요. 이거 비닐로가 있네. 빈소리 좀 있네요. 야, 이 자글자글한 배음들 할로우라서 괜찮네.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좋다. 레드락이고요. 팬더 트윈블 레드락. 아니군요. 세군요. 세네. 어디가 싱글이야?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마샬 게인. 소리가 확 나네요. 네, 아까 클린에서는 조금 덜 들렸던 할로우 소리가 그 우리가 얘기했었던 비닐 소리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 공갈빵 같은 그런 공간감도 확실히 표현이 되어 있는 네. 그런 할로우 소리가 분명히 납니다.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네.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느껴져서 좋네요. 좋아요.
아주 탄력 있고 좀 그 이렇게 손맛도 있고요. 네, 훌륭합니다. 어, 여러모로. 자, 이건 이제 반주 지난 시간과 같은 약간 좀 예. 진중한 느낌의 발라드 반주에다 묻혀서 해볼게요. 분위기 좋네요. 오,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 빈 것 같은 그 소리가 빈 것 같은 이 느낌. 스피어 RT 할로우S의 딱 독특한 매력을 딱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번에 하는 스피어 시리즈들은 사장님이 약간 힘을 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네, 픽업을 힘을 빼란 말이야 맨날 이렇게 하시다가 직접 빼서 주신 몇 안 되는 경우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과의 회동이 약간 예. 영향이 있지 영향이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야. 시청자 한줄평은 2523화의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60이었고요 그들이 오지게 돌아왔다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깁슨의 컴백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윈스턴 저질님 진작 CEO 좀 바꾸지 그랬냐 폴길버터님 한줄평 새롭게 바뀐 바지사장 기타기의 리사수입니다. 리사수는 그 저기 AMD 예, 이제 인텔과 지금 네, 경쟁을 하고 있는 AMD사의 네, 여성 CEO로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이죠. 기타기의 리사수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에이브릴라빈 31님 욕먹기 전에 좀 잘하지. 네, 일랑님 오랜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다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선물 드린 지 오래된 에이브릴 라빈 31님 욕먹기 전에 좀 잘하지 선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깁슨의 그런 새롭게 돌아온 모습에 다들 좀 뭐랄까 그러니까 애증인 거죠. 애증. 아, 그 좀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라고 하면서도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1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약간 무뎌진 창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무뎌진 창?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네. 약간 무뎌. 약간 무뎌. 저는 참. 무서웠잖아요. 막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말이야.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할로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어의 그런 고유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네. 스피어 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싱글 픽업 소리가 아닌 소리들이 중간중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나무로 맞아도 아픕니다. 이렇게 엄청 아프죠. 네, 속이 비어도 네, 소용이 없어요. 점수 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창이란 뜻이죠? 야,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네, 죽창이 아, 죽창이요, 죽창. 죽창으로 네, 드리네요, 죽창. 네. 가로치고 죽창. 미치겠네. 자, 몇 대? 몇? 바로. 네, 바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준수한 점수를 받아가고 있는 스피어. 만약에 여기 험버커 싱이었으면 9점 줬을 텐데 너무 싱글이야 갑자기.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할로우 H예요. 할로우 네. H 그래갖고 요게 이제 픽업이 네, 커스텀 험버커가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이제 조금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어 쪽으로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죽창인 줄 알았더니 쇠창에다가 친한 거야. 그죠, 대나무인 척 쇠인데. 야, 나빴다 그건. 거의 그 뭐 눈싸움 할 때 눈 안에 돌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장인 척 하는데 쇠창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런 거 가지고 볼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어타임스!